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 비가 최근 CF계의 영순이로 떠오르면서 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CF 지면 촬영 현장에서 비를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요발전소 시청자 여러분. 예, 비입니다. 제가 이제 CF를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도 이렇게 긴장할 때가 다 있네요. 무대에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물만난 고기처럼 다양한 표정들을 만들어 보입니다. 저 100만불짜리 웃음 너무 멋있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자체로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또 사실 그리고 좀 놀랄만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는 노멀하게 서 있었는데 맨 처음에. 네. 더 확실한 포즈를 위해 사진들을 감상 중인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처럼 이 많은 사진들 속에서 비만의 멋진 포즈가 탄생됐으면 합니다. 사진 속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졌죠?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이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면 촬영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표정에서 정말 맛있는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정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죠. 다음은 또 어떤 표정을 지어볼까 고민을 해보는데요. 어느덧 표정 연기에 익숙해진 걸까요? 항상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비. 그런 비에게 다양한 표정들을 부탁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떨어진 낙엽을 보는 비. 약간 어색했죠? 네, 이번에는요, 화장실 급할 때의 모습인데요. 왜 갑자기 코는 막죠? 네,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유, 아직은 어색한지 눈물 연기가 좀 무린가 봐요. 네, 네 번째, 이쁜 여자를 볼 때 표정인데 혹시 절 본 게 아닐까요? 네, 이번에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결국 트레이드마크 환한 미소 웃음을 짓네요. 어색해하면서도 모든 표정 연기를 보여준 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요발전소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동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제 악수, 예, 노래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후속곡 악수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가수로서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야 주어.